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마삼중 이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하네 마네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삼중 이준석의 신당, 마이너스 3선 중진인 이준석의 신당에 대해 오죽했으면 김무성까지 나서서 이준석의 신당은 대의 명분이 없으므로 폭망한다라고 이준석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또한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92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부산에서 얼마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1992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부산을 진짜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었죠. 이걸 폄훼하기 위해 이준석이가 1992 맨투맨 티셔츠, 부산 시민들 패배 의식,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이 저격을 했다가 부산 시민들과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이준석을 박살을 냈지요. 마삼중 이준석의 이 정치적인 행보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성산 TV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이준석과 관련된 방송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준석 폭망할 때까지 들여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이준석을 박살냈으며 좌파 언론에서 한동훈 위원장 거짓 모함, 개망신을 당한 이준석.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커피 사진 기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첫 출근 날 던킨 도넛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 모습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라고 이준석이가 밝혔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근거는 한동훈 위원장 자택에서 법무부 과천청사에 가는 길에 던킨 도너츠 매장이 없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한동훈 장관은 집이 아닌 서울역에서 청사로 갔고 서울역에는 던킨 매장이 있다는 팩트체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네티즌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한마디로 이준석을 박살내는 성토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잡으려다 오히려 역풍에 부닥친 이준석이라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타워 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다라며 제가 그래서 타워 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넛을 검색해 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이준석이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주는 사람. 펠레, 펀네, 소스, 전쟁사 그런 게 라며 이준석은 던킨은 드라이 브루스가 없다라며 과연 관영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영차에 타셨을까요? 아니면 운전사한테 던킨 도너츠와 커피를 사오라고 시켰을까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대선 모두 가셨습니다. 혼자. 자꾸 아이템이 등장하잖아요. 라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영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 도넛과
커피를 들고 과천 정부 청사에 출근하는 사진도 함께 띄워졌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오후에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주장과 달리 도곡동 자택에서 곧장 과천으로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광주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에는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구간을 운행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날 행사를 마친 뒤 다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관영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던킨 도너츠와 커피 출근 사진은 이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날 한동훈 장관은 서울역 매장에서 커피를 샀다라며 그날만이 아니라 지방 출장 때 한동훈 위원장은 던킨 매장을 자주 이용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후 연일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부정적 발언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온 곳을 두고 롯데 자이언츠가 1992년 이후 우승을 못했다는 것이 어떤 부산 분들에게는 조롱의 의미,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는 당시에 물론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을 못해봤지라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부산에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가셨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이번에 부산 다선 위원들을 다 자르려고 할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 티셔츠는 입었지만 부산의 핵심 정치인들 다 자르려고 하는 행보와 보여주려는 이미지가 동치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 이에 지금 현재 저도 이 기사에 이렇게 4,562개의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는 이준석 참 기가 막히다. 너 같은 인간이 정치는 왜 하는 거야? 이낙연 아재 준석이 조심하세요. 내부 총질 전문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하고 전화는 녹음하고 하니 애시당초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찌질이 준석이 개 준석이 눈엔 개만 보인단 개. 이준석은 인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임. 세상을 좀 알아도 학벌과 멍청함은 별개인 걸 알죠. 이준석 얘는 정말 이낙연 창피하겠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준석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한다. 이준석 너는 하는 게 뭐 다 그러니 이준석이 지금 김우겸의 길을 가고 있네. 이낙연은 얘랑 손절해야 한다. 한동훈을 그렇게 건드려서 이런 안 좋은 기사라도 뽑으려고 하는 이준석의 잔꾀. 준석아, 동훈이 형 많이 부럽나 보구나.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는 건 레알 정치병 말기인데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거의 90% 이상 뭐라고 하고 있다? 이준석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마이뉴스에 가서 자파언론에 가서 한동훈 어떻게든 흠집을 좀 내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했던 이준석의 이 민낯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이 개망신을 주어야 이준석이는 더 빨리 폭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